양력 10월달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띠예요. 안녕하세요. 천원신궁입니다. 양띠분들 중에서도요. 조건이 이번엔 달라. 뭐냐 하면 그동안은 좋은 사람들의 월생이 나왔는데 지금 어른들께서 말씀 주시는 건 뭐냐 하면 5월생, 8월생 빼고는 무단하게 가는데 5월생, 8월생은 분명하게 구설이 하나 들어와야 그 다음에 금전이 들어와.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서가 있어야 문서의 작용이 돼야 금전운이 대박이 되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뭐냐 하면 양띠에 해당이 돼.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분명히 매출에 큰 기대를 걸으셔도 괜찮아요. 10월달은. 양띠분들. 남녀 상관없어요. 양력 10월에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달에는 분명하게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그동안의 매출이 별로 좋지 못했어. 그러나 10월달에는 분명히 매출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눈에 띄게. 이때 손님들한테 더 잘해서 내가 그동안 오지 않았던 손님들한테 조금은 더 친절하게 인간에서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인간에서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야. 양띠분들은요. 문서의 운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스카우트제이 내가 이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내가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고 먼저 와서 손을 내미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이 말은 뭐야? 문서의 작용이죠. 그러면 금전운도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력 9월달에는 자꾸 9월달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9월달 하반기부터 10월달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제 입에서 우리 신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력의 절기가 우리가 음력의 절기가 9월 하반기부터 10월 중순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하반기부터 10월 중하반기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부터 10월달부터는 당신하고 나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동업을 합시다. 예를 들면 나랑 같이 뭐 공부하러 유학을 갈래.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와. 그러면 다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그 문서에 운이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서 이해되시겠어? 천월신궁이면 천월신궁이라고 들어간 문서 그 작용이 되는 때이다 이거야. 그리고 스카우트제의를 하거나 내가 사업하고 있는 공간이 서쪽이면 더 길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력 5월생하고 8월생은 한 번에 구설은 분명히 들어와.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질투하는 시샘이 들어와. 그거를 많이 타는 달이 5월하고 8월이다. 그래서 그거를 왜 5월하고 8월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5월생, 8월생의 특징이 약간의 내가 분노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솔직하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생들은 조용하게 갈 수 있거든. 근데 5월생, 8월생은 거기에 대해서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는 거야. 그 부분만 참으면 탈이 없어요. 내가 이 부분만 참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금전운이 들어온다는데 그 정도 못하시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알고 가면 좋은 건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나쁜 건 피해갈 수 있잖아. 정리해드려. 양띠야. 9월 하반기, 10월 중하반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야 절기상이기 때문에 양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양띠인데 5월생, 8월생도 아닌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힘이 드나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정확히 따져야 돼. 뭔 줄 알아요? 이행을 했느냐야. 내가 항상 강조하지. 이렇게 띠별 운세 예를 들어서 띠별에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나하고 맞는지보다 내가 맞춰가야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운도 받는 거야. 그러니 10월 달에는 대박 터지시길 바라면서 제가 요번 달에 대박 나는 띠는 양띠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양띠분들, 이 양띠분들의 특징이 참 그게 있어. 좀 생각만 해.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 근데 한번 또 내가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 양띠를
아울러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대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주춤을 해버리면 이 기회는 3년 뒤에 와요. 그러니까 이 운에 대해서 꼭 잡으셔야 돼. 그러니 이번 연도에 분명하게 내가 하반기에 그래도 운을 갖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게 낫겠지? 그렇게 아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꼭 대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